오늘 저는 출애굽기 35장 4절로 29절 본문 말씀을 통해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실패가 있고 난 후에야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대로 광야에서 멸망할 뻔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의 마음가짐은 다릅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도요, 눈에서 멀어지면 뭐에서 멀어진다고요?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가 안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계실 장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끼고 하늘 기둥으로 그 안에 계시는 모습을 항상 나중에 보면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 그 안에 들어갈 기둥은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있는 그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그 앞에서 술 취하고 모든 방탕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버리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그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잘못된 결과를 얻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고 새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약간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를 볼 때 하나님을 볼 때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조그마한 가능성을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았던 모세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지만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달립니다. 또한 잘못된
잘못된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정이 있다는 것은 귀한 가능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판 세대를 버리시겠다는 계획을 돌이키시고 이 배반의 무리들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당에서 천장을 가리키는 훈장님이 혀가 짧아서 발음을 잘못하면 거기에서 배운 모든 제자들도 그 발음을 하게 됩니다. 훈장님이 바람풍을 하는데 혀가 짧아가지고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게 했더니 모든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어린 제자들이 따라하는데 바람풍 그러는 거예요. 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훈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이야! 근데 제자들이 따라할까요? 왜 그래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밑에 배운 자들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거나 지도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또 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이처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열정을 가질 때에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또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서 있을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바치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요청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이며 은이며 보석들 내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털로 실을 뽑기도 하고 여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골이며 이런 폐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대단히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자기들의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반대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이 없으면요 마음이 조성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계획이 있으면 작심삼일이라고 삼일이라도 가지요. 계획 없으면 조성으로 바뀌어요. 그걸 먼저 하죠. 아침저녁으로 계획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꼭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계획은 이미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있다고 해서 꼭 지금 있는 그 사람들만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지어야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있는 이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늦게나마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지 않겠다고 반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로 하여금 성전 짓는 일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 먼저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보다 더 쓸모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었으면, 그냥 일반 돌감이었으면 그래도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길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계획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반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자, 쓸모없어 길에 밟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 대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직분을 빼앗긴 경우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기름부어 세웠지만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취하여 타인이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재정을 맡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하여 부름받았지만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때로는 보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직분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 욕심과 포기하지 못한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위치를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직분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빼앗기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백성들에게 요청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성전을 짓지 않으시고 굳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충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물질을 많이 투자하면요,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수탁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수탁에 돈을 투자하고 나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다른 것 가격 오르고 내리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그 수탁이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을 쳐다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넉넉히 드리고 내가 마음에 닿도록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의 마음이 교회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물질이 그것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로망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교회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 상관없습니다. 교회 어려워지면 내가 또 떠나면 되지 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미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는 내가 준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부모는 내가 아무리 준다고 해도 다 사양하는 분이야. 그래서 아예 사랑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됩니다. 수시로 전화하라고 강조도 하고요. 때가 되면 용돈도 보내라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너가 이렇게 잘된 것을 부모의 기도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애써 일해서 돈 벌어서 그 버는 걸 용돈으로 보낸다고 해서 자기 먹는 걸 쓰겠습니까? 사실 그거 잘 모아뒀다가 손자들, 손녀들 데리고 오면 그들에게 주거나, 또는 내 자식이 뭔가를 집을 산다고 한다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 다시 내놓고 보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한국의 자녀들은요, 그 부모들 섬기는 것은 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 용돈을 받으면, 자신들 월급을 받으면 꼭 부모들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요, 참 하늘의 별 따기라고. 왜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안 가르칩니다. 한국은 유교 사상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흐름이 그렇게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요, 그런 흐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갈 때도 등록금을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뭐 부모님도 나한테 뭐 별로 해준 것도 없고 뭐 나도 그렇고. 그런데요, 부모가 해준 것 없어도 놔준 것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준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낳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겠습니까? 자녀들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또 대를 이루게 되면 그 부모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들에게 용돈을 주면요, 부모들 그 모습을 챙기게 됩니다. 건강하신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용돈 매달 드리게 되면 전화를 한 번씩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바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충성할 기회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치 있게 쓰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 폐를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담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니까 광야에서 그게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것으로 물건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것으로 어디 예쁘게 꾸미고 어디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죄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한 것도 죄지만 그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들은 더 큰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처럼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은 금송아지의 눈에 박힐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에 이렇게 받쳐지고 달려야 할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반드시 선한 용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죄 짓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권세를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지혜를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선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죄 짓고 그것으로 범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껴 쓰시면서 선한 용도를 위해서 저축해야 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선한 용도가 있을 때 그 선한 용도에 사용하는 그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 은금 폐물을 요청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이 생겨나 뚝딱 그러면 그 자리에 생길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료를 가져오게 하시고 또 일하는 자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바치는 마음은 바로 성령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작업하는 손은 성령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과 용도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아무거나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쳐야 할 물건들을 정확하게 들어갈 자리와 용도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전에서 그런 것이 필요 없으면 그것을 바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바쳐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부살렘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그 물질들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다.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의 성전을 바르게 짓는 것일까요? 첫째, 교회는 진리로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마을 회관과 같은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생겨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또 섬기만 해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 공동체는 활력이 넘치고 바른 목적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었는데 그냥 나는 리더를 하고 싶다 앞에 서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 은사를 가진 자가 자신을 뽐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신뢰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진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정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와 물질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성도 사이의 교제는 많은 경우에 어려운 교회를 물질로 돕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이 물질에 어렵고 또 다른 지역이 형편이 나아지면 그들은 헌금을 거두어서 약한 교회들을 돕고 지체를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동체를 돕는 것, 그것도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 섬길 때 교회는 활력이 넘칩니다. 나는 설거지하는 은사가 있는데 나보고 피하고 치라고 하는 것을 기쁘겠습니까? 실수도 모르는 피하고 어떻겠습니까? 설거지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설거지할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인상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설거지하면서 나는 기뻐하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아, 너는 고작 설거지밖에 못하냐? 그러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기쁘려고 내게 주어진 인상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거지하는 인상을 갖고 있으면 설거지하면서 투덜거려요. 왜 나만 설거지해야 돼? 그것도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설거지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기쁨으로 설거지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성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왔지 그들이 없는 것을 어디 가서 빼앗아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것 스스로 원해서 가져왔습니다.